장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 단기 투자의 진수 MBN 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제 시장이 상승해서 오늘도 상승 이어가지 않을까 많은 네. 분들이 기대하셨을 텐데 반짝 상승하고 힘이 빠졌습니다. 네, 어제 뭐 미증시도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요. 오늘 사실 배당락 때문에 코스피가 한 2% 정도 빠지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보이지만 한 1% 정도 이론가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고 어제 좀 상승이 좀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하락장에서도 네. 매니저님의 종목은 순항 중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두 종목 다 시장 대비 네. 정말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인 오토에는 오늘 장중에 무려 6%까지 올라가기도 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그날그날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추천하지 않고요.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달릴까 말까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어제는 이제 화장품의 날이었잖아요. 예.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잘못 매수하면은 또 사자마자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고 1일 천하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다음 달 1월 달부터 이제 현대차 그룹이 중고차 시장의 시범 운영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가 오토엔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시장간 조금 무관하게 개별적인 이슈로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 자동차 용품 플랫폼 업체고 또 비포와 애프터 시장의 절대 강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면은 오토엔의 매출 또한 같이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시장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만 6%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매수가 기준에서 한 4%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홀딩 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손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 조치해드릴게요. 예. 어제 11,000원을 말씀드렸는데 11,500원으로 손절 라인대를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그대로 13,500원 돌파 시에 14,6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에는 손절가 11,500원으로 네. 올려잡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고 싶으신가 봐요. 지금 네.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하나투어도 오늘 맞습니다. 4% 가까운 상승으로 견조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네, 좀 묵직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홀마 B&H 같은 종목들이 안정적인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안정적인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국내 여행 항공사 관련해서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레저로 다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브랜드 평판 1위 기업이 바로 하나투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지금 일본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가파른 항공권 공급이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화장품 또 여행 쪽으로 수급이 이동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일 천하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레저 산업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세 반등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 조치해 드릴 텐데 대폭 상향 조치해 드릴게요. 예. 어제는 제가 54,000원 라인대를 손절가로 좀 잡아드렸는데요. 57,000원으로 대폭 손절가를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그대로 66,000원 돌파 시에 72,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답답한 장 안에서도 시원하게 움직여주는 우리의 네. 공략주 리뷰에 드렸습니다. 우리 매니저님과 함께라면 또 포트 방어를 든든히 하실 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두 종목 발굴해 오셨다고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첫 번째를 장식해 줄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지금은요. 시장의 어떤 방향이 아니라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게 네. 사실 K-컨텐츠잖아요. K-컨텐츠 안에서 가장 대표 수혜주인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 사실 오징어 게임 이후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애타게 했던 네. 종목인데요. 오늘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4% 가까이 오르면서 1,695원에 거래되고 있는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과연 몇 단으로 달리면 좋을지 버킷 스튜디오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버킷 스튜디오는 조금 강하게 2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컨텐츠주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버킷 스튜디오 신작이 나올 예정인가요? 네, 일단 뭐 버킷 스튜디오 관련해서 신작 기대감도 있고 예. 지금 카지노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방영이 중이잖아요. 그래서 카지노 관련된 수혜 종목이기도 하고 또 이번 주에 방영 예정인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도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알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요. 또 사우디
업계에서 K-컨텐츠와 협업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발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K-컨텐츠는 반드시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서 그 안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버킷 스튜디오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지노가 공개되고 나서 바로 네. 1위에 올라갔다는데 카지노 보셨나요? 1편 봤는데 네. 제가 너무 피곤해서 좀 잤어요. 아, 네. 주말 동안에 3편까지 이어서 보고 다음 주 네. 수요일까지 다 챙겨볼 생각입니다. 네, 평이 네. 조금 갈리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매니저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나중에 네. 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버킷 스튜디오 또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요. 영화, 또 그리고 교육, 또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온라인 콘텐츠 유통 기술의 가장 필수라고 할 수 있는 필터링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K-컨텐츠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제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지금 이제 거기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지금 이제 3편까지 공개가 됐고 또 아직 그 손석구 배우가 지금 아직 출연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이제 흥행을 잘 거두고 있고 화제성 부분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카지노가 2위에 올랐어요. 아.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국내 이제 OTT 관련해서 12월 4주차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1위가 이제 술꾼 도시 여자들 2고요. 아. 2위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현재 방영 중인 카지노 2고 3위가 이번 주에 이제 방영 예정인 바로 이제 더 글로리 넷플릭스에서 송혜교 주연의 이제 방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버킷 스튜디오를 좀 가져온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카지노와 더 글로리의 가장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 사실은 이제 카지노 관련해서 BA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이 그 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BA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컨텐츠리 중앙의 자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에 사실 버킷 스튜디오가 BA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24% 이상 인수를 했는데 바로 그해 12월 달에 양도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영화 그 드라마 카지노에 대한 가장 핵심 수혜주로 버킷 스튜디오가 아주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팔지 않은 오공이 여전히 마스크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렇죠. GH 신소재 자회사가 이제 원방테크인데 원방테크가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방테크보다는 GH 신소재가 시장에서는 응합병동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콘텐츠리 중앙이 아닌 버킷 스튜디오가 카지노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글로리가 12월 30일 날 이제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학폭 피해자의 처절한 복수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는데요. 네. 배우가 임지연 배우 좀 닮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네, 들었죠. 예. 네, 임지연 배우와 이제 송혜교 주연의 더 글로리가 이제 12월 30일 날 방영 예정인데 송혜교와 이제 김은숙 작가가 이제 뭉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은숙 작가가 누구냐면은 파리의 여인뿐만 아니라 프라의 여인, 그리고 시크릿 가든, 그리고 신사의 품격, 그리고 태양의 후예, 도깨비, 최근에는 미스터 현상인까지 국내 스타 작가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으로 이제 학폭 관련된 장르물을 송혜교 배우와 함께 처음으로 이제 넷플릭스에 방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방금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네. 그 임지연 배우가 소속 중인 그 소속사가 아티스트 컴퍼니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티스트 컴퍼니가 이정재와 정우성이 소속되어 있는 그 소사인데 임지연 배우가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버킷 스튜디오가 이제 더 글로리 관련된 핵심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이정재 배우가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을 버킷 스튜디오가 15%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확정 일자, 방영 날짜만 잡힌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버킷 스튜디오가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카지노와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 중인 카지노와 그리고 이번 주에 방영 예정인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 두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버킷 스튜디오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또 저를 닮은 임지연이라는 네. 배우가 나오는 더 글로리 네. 안 볼 수가 없겠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버킷 스튜디오 주가가 오징어 게임 이후에 많이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더 글로리가 얼마만큼 주가에 힘을 좀 보태줄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뭐 주가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알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 사우디 투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 세 가지 때문에 K-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중에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다라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카지노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은 충분히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된 상태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153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55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870원 라인대,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고요. 돌파 시에 20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콘텐츠 안에서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버킷 스튜디오였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1870원, 손절가는 153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버킷 스튜디오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네.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종목 어떤 건지 종목명부터 공개해 볼까요? 네, 어제는 제가 이제 하나투어라고 좀 묵직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행 종목을 여행주 한 종목을 가져왔는데 네. 하나투어의 후속주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행주인 참 좋은 여행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하나투어에 이어서 참 좋은 네. 여행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하락장 안에서도 4.19%라는 견조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1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눈여겨보고 계실 텐데 네. 과연 몇 단으로 달려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몇 단으로 달려볼까요? 네, 참 좋은 여행은 좀 안정적으로 1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탄력적인 종목이라고 해서 한 네. 2단, 3단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1단이 나왔네요. 근데 지금 탄력적인 종목도 1일 천하로 네. 끝나버릴 것 같아서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어제 이제 화장품 같은 종목들도 급등을 했었었는데 영원할 것 같지만 오늘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땐 더 세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상승 흐름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오. 안정적으로 1단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도 하나투어 소개 해주실 때 화장품에 이어서 여행주가 갈 것이다라고 네. 예상해 두셨는데 그 예상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주가 잘 가고 있는데 사실 여행업계 2위가 모두투어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런데 3위인 참 좋은 여행을 가져오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잠깐 역전을 하게 됐습니다. 아. 사실 이제 1위가 이제 독보적으로 하나투어고요. 2등이 이제 모두투어고 3위가 이제 참 좋은 여행입니다. 근데 올해 4월에서 6월에 살짝 모두투어를 처음으로 역전을 해서 참 좋은 여행이 2위까지 업계 2위까지 올라갔고요. 네. 다시 3위로 밀리긴 했지만 모두투어와 참 좋은 여행의 격차가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투어와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이 국내 3사 여행에 가장 대표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이 나아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참 좋은 여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여행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그래도 재무 건전성이 좀 훌륭한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여행 관련 종목들을 제가 좀 꺼리는 이유는 코로나 이전부터 적자폭이 굉장히 좀 확대됐던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4년 연속 적자일 때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요. 5년 연속 으로 적자가 지속됐을 때는 상폐 실질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재무 건전성을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요. 부채 감축을 위해서 2019년도 10월 달에 서초구 3000 타워 빌딩을 매각을 하면서 부채 상환에 투입을 했고 그래서 다른 여타 여행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부채율이 굉장히 낮고요. 유보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보율이 뭐냐면은 기업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현금을 빵빵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오히려 참 좋은 여행 같은 좀 자금력이 풍부하게 좀 받쳐주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재무 건전성이 좀 안정적으로 좀 회복되고 있는 참 좋은 여행이 가장 안정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국이 이제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한다고 했고요. 네. 중국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패키지 여행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여행을 할 수 있게끔 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참 좋은 여행 같은 국내 여행사들이 폭발적인 시세 분출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어제 하나투어에 이어서 참 좋은 여행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코로나 이 규제 완화 이후에 여행 3사들이 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조금 견조하게 올라와 주고 있어요. 앞서서 네. 10% 정도는 무난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반등의 힘을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10%가 사실 뭐 무난하게 올라갈 만한 수익은 아닌데 그렇죠. 달릴까 말까해서 10%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무난하게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제
주가 위치상으로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 직전 고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했고 좀 강하게 좀 시세 분출의 좀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10,2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 10,5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12,500원 라인대, 돌파 시에 13,7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 좋은 여행 저희가 1차 목표가 12,500원으로 잡아드렸어요. 거기까지 얼마 만에 또 갈 수 있을지 기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달릴까 말까 코너를 기다려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짧아서 매니저님과 어디서 만나보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전일 녹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여행, 또 뭐 항공, 또 그리고 뭐 건기식, 카지노, 면세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뻔히 알만한 종목들이 아니라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됐을 때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의 끝자락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 딱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전일 녹화 영상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녹화 영상과 함께 매니저님과 또 더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릴까 말까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